이러한 그런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고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에서 하는 거하고 폴리텍 대학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고를 유치하고 또 기초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마이스터고 설립도 지금 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교육청의 그런 공모 지침, 공모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학교 교육 자치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 일반 행정 지방자치하고 교육 자치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 화성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과학고 독과가 오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와야 되는 지역 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수 있는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이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의 비용을 떠넘겨서 과학고를 설립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러한 그런 좁은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이 과학고등학교가 화성시의 인재만을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접근했고 우리 화성시가 과학기술특별시의 일환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일환인 것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안을 지금 찾아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지가 15,000평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기숙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일정한 그 크기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화성에 있는 모든 땅은 빈 땅은 다 검토했던 것 같아요. 몇달 동안에 모든 땅에 대해서 빈 땅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저이 토지가 비용이 비싸잖아요. 택지 개발 내에는 그만 이천 평 이상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1,000억이 넘어가요. 1,000억이 넘어가요. 땅값만 또 어느 지역은 최소 350억 또 600억 700억 정도 이렇게 가요. 부지 100억이 안 되는 땅을 찾았습니다. 동탄입니다. 놀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 사서 조성하고 또 건축비도 우리가 공개를 하면은 건축비는 50% 낸다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250억인가 300억 정도의 건축비는 본인들이 제공한다잖아요. 나머지 그래서 100%로 봤을 때500 몇십억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건축비 500 몇십억에 50%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운영비, 1년 운영비가 경기 북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한30 몇억에서 40억 정도 든대요. 1년 학교 운영비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교육 지원 경비로 1,000억 원을 써요. 그중에서 400 80억인가 430억이 급식비고 나머지 500 몇십억이 학교 개선비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에 500 몇십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병비로 쓰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겠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운영에 10억을 내면은 여기서 10억 깎여 주는 거죠. 이 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에 한50% 정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1년에. 그 정도로 하면서 우리는 30% 지역 할당제 이건 논의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제안을 한 거니까 예비 지역으로다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30%를 요청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 400억 정도를 들이면은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가장 저렴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저 이 장소를 선택해서 신청을 한 상태. 우리가 현재도 저 스마트 스쿨 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요.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 등을 하고 있습니다. AI 전국 최초, 세계 최초로 AI가 우리 화성시의 모든 궁금한 사항을 답변드리는 시스템을 곧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 화성시와 관련된 거를 지리했을 때 AI가 이 답변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최초로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AI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부터 한 10월부터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 지역에 국가에서 작년에 우리 화성시가 실증 도시로 인정이 돼서 자율주행 그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740억 들여서 지금 서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에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죠, 기업. 그래서 기업 준비 플러스 우리 시민들께서도 AI를 처음에 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당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행정 또 교육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뭐야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예입니다. UAM에 대해서. 그래서 인천이나 이게 도심 가는 것이 아직 저 법제화되고 뭐 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는 거고,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이 바닷가 쪽에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화성이 가장 실험을 하거나 실증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고, 아까 얘기한 공룡 화석지만 해도 500만 평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실험하고 운행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